농산부는 지난 17일 오후 3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향토음식육성위원회 위원 등 내빈과 교육생을 포함해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다식 디저트 전시 및 품평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 및 품평회는 향토식문화 전문 역량개발사업 일환으로 지난 5월부터 40시간에 걸쳐 전통다식 디저트 자격증 교육을 수료한 22명의 교육생들이 6개조로 나눠 참여했습니다. 교육생들은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오색쌀 강정, 퓨전약과, 개성주합, 인절미, 양갱, 매작과 등 10가지 디저트를 자신들만의 레시피로 작품을 전시하고 품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레시피 정보와 성과를 공유하며 우리 농특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디저트 개발과 한식 디저트 상품화의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군 농업기술센터 안병국 소장은 전통다식 디저트 자격증 수료생들이 실력을 뽑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함안군 농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동화 방송 함안 이신동 기자입니다.